인천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섬여행. 오늘같이 더운 날엔 방에 콕 박혀있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지피, 지기, 백전, 백승. 여름의 맛을 알아야 견디기도 더 쉬운 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더욱 빛나는 섬 데이작도로 향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희 우리 산악동호회. 아, 산악동호회에서. 네, 네. 여름휴가 가고 있어요. 여름 이거 어떤 섬으로 가고 있어요? 데이작도. 데이작도? 네. 데이작도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 데이작도 안 가보시고 우리 아버님도. 아, 그럼 설렘이 있겠는데요. 아, 그래요. 얘기만 들으셨어요? 첫 여행의 설렘을 안고 2시간 열을 달리자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데이작도가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과거엔 해적들이 살았다 하여 이적도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해적들이 머물렀을 정도면 그만큼 보물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섬의 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산부터 오르시네요. 네. 이야. 뭘 보셨길래. 멋있다. 이야. 우와. 예쁘죠.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산을 오르다 보니 출렁다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오, 진짜 멋진데요? 야, 계속해서 탄성이 나오네요.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면서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데요. 야, 멋지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섬이 품은 첫 번째 보물, 바로 이 풍경 아니겠습니까?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있으니 고민도 걱정거리도 모두 날아가는 듯 했는데요. 마음이 후련해서인지 힘도 안 들더라고요. 정말 근데 풍경이 좋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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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정상이네? 네. 오. 야, 와, 야, 해발 162.8m. 와, 이게 서해안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 멋지다. 아, 멋져. 산 정상에 오르니 인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요. 인천에서? 아, 인천은 네. 가깝잖아요. 두 번 실패했어요. 왜요? 아, 기상으로 안 좋아갖고요. 아. 날도 더운데 네. 집에서 시원하게 계시지 뭐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더울 때는요.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연을 같이 만끽하는 게 더위를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만끽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뭐가 끝내줍니까? 사람이 바다에. 사람. 자연. 집 안에서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 나오지 않으면 이 맛을 누가 알리요. 주부 가정 탈출이네, 그죠? 예. 오늘 하루만큼은. 예. 오늘 하루에 일상의 탈출이. 아, 이 행복을 어디 가서 찾아요. 아니, 혹시 남편이나. 여행은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발길 닿는 곳마다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인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냥 시원하네. 이번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반겨주는 해변으로 향했는데요. 야, 시원하겠다. 야,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바다에 나오면요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아, 해수욕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